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배민경입니다. 김성재 의왕시장이 28일 폭설로 천장 그늘막이 무너진 의왕 도깨비 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. 28일 새벽 2시경 부곡동에 위치한 의왕 도깨비 시장 내 천장 그늘막 약 100m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시와 경찰, 상인회가 붕괴 전에 현장을 통제해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김 시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신속히 방문, 시민 안전을 위해 무너진 지붕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피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. 김성재 시장은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의왕시는 27일부터 내린 폭설에 대비해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제설 작업을 위해 전 직원을 각동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KBPS 배민경입니다.